뜨거울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전 추어탕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남원골 추어탕 신성동에 위치해 있어요. 메뉴는 다음과 같고요. 저희는 추어탕 두 개랑 추어 군만두를 시켰습니다. 먼저 젓갈과 깍두기, 겉절이 등이 나왔고요. 군만두용 간장과 부추, 다진 고추도 함께 나왔습니다. 깍두기랑 겉절이가 맛있어서 추어탕과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. 이거는 막걸리. 이곳은 특이하게 막걸리를 셀프로 가져다 마실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도 한 잔 가져다 마셔봤습니다. 시원하니 아주 맛있었습니다. 먼저 저희가 시킨 추어 군만두. 모양을 보면은 일반 군만두랑 똑같이 생겼고요. 맛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. 안에 미꾸라지가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모두 다 좋아할 맛이었습니다. 당면이야. 맛있어. 드디어 저희가 시킨 추어탕.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여져 나왔습니다. 아까 준비된 부추와 다진 고추를 넣어서 먹어줄게요. 엄청 뜨겁겠다. 미꾸라지가 곱게 갈려서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. 밥과 함께 먹어주고 밥을 말아서도 먹었습니다. 미꾸라지의 특유의 냄새나 비린내 없이 부드럽고 고소하게 잘 먹을 수 있었어요. 저희는 주문한 음식을 모두 깨끗하게 다 비웠고요. 구수하고 뜨끈한 추어탕 먹고 몸보신 잘 하고 갔습니다. 뚝배기 클리어! 지금까지 신성동 추어탕 맛집이었습니다. 안녕!